이 새끼도 눈빛이 살인자나. 내 손으로 시키지. 너한테까지 손상 걸지 모르겠다. 운전에 취미 없습니다. 이젠 제 생계까지 걱정해 주시네요. 당신 밥줄 때문에 찾아온 거 아닙니다. 이자가 죽어서 당신 고통이 사라졌습니까? 아직도 복수하고 싶지 않나요?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당한 사람들만 알지 안 당한 사람들은 관심조차 없어요. 김도기 씨 어머니가 왜 돌아가셨는 줄 압니까? 미치광이 살인자 때문에? 아닙니다. 값싼 용서로 그런 괴물을 키운 이 사회 탓입니다. 아직도 경찰, 검찰, 판사들의 정의를 믿습니까? 그들에게 정의를 맡길 수 있습니까? 아주 오랫동안 이 일을 준비해왔어요. 맞서 싸우기 위해서. 여기가 어딘지 압니까? 20년 전 내 부모가 무참히 살해당한 바로 그곳입니다. 난 단 하루도 그날을 잊은 적이 없어요. 용서? 나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나와 함께 복수하지 않겠나? 수고.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희 파랑새 쉼터는 강력 범죄로부터 무고하게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법무부, 검찰, 뭐 기타 유관기관들이 함께 지원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생활비라든지 병원비 이런 금전적인 지원도 중요하겠지만요. 과연 이분들이 지금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이걸 고민하고 찾아내는 것 또한 우리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씨. 그렇게 들어올 거면 차라리 노크를 하지 말든가. 더 기분 나빠. 조도수 사건 제가 맡겠습니다. 네가 왜? 실종됐다잖아요. 찾아야죠. 아 그러니까 네가 그걸 왜 하냐고.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아 조도철은 체감까지. 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일단 앉아. 야 저기 나는 잠깐 나가 있을까? 당신 어디 가? 자네도 빨리 와 앉아. 강 검사, 파랑새 지원재단 알지? 네, 범죄 피해 지원재단이잖아요. 맞아. 이쪽이 바로 그 파랑새 재단 대표. 반갑습니다. 장성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에 말했던 파랑새 전담 실무 딜 강하나 검사. 갑자기 그게 무슨 끈기 있게 일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내가 강검 추천했어. 끈기 하면은 또 강검이잖아. 왜 싫어? 아니요 싫은 게 아니라 이전에 한 번도 말씀 없으시다가 지금 처음 들어서. 조 차장한테 강검사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검찰 내에서 유명하시다고. 아 그래요? 네. 무슨 얘기야? 또 똘? 똘똘하시다고. 똘똘한 검사라고요? 선배님이 그럴 리가 없는데. 응? 지금 어디 가요? 복수하러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보육원에서 자립한 강마리아입니다. 누나, 안 가면 안 돼? 안 돼. 언니 가야 돼. 자주 놀러 올게. 이거 우리가 돈 모아서 샀어. 고마워. 그게 뭐야? 그걸로 물 마실 때마다 우리 생각해야 돼. 일 열심히 해서 장난감도 많이 사놓고 맛있는 것도 사놓을 테니까 너네도 자주자주 놀러 와. 응. 언니 안녕. 약속. 아유. 우리 마리아 동생들이랑 헤어져서 아쉽겠다. 일 열심히 해서 제 동생들이랑 함께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아유 우리 마리아 꿈도 참 예쁘다. 지금 마리아가 걸 회사는 발효식품을 만들어서 유통하는 회사야. 사회적 기업이라 장애인에 대한 편견도 없고 이해심도 아주 많아. 그리고 다른 데보다 숙식 제공이 되니까 우리 마리아 첫 직장으로는 너무 괜찮을 거야. 네.
근데 그 지적 장애인이라고 하지 않았나? 아니, 너무 정상이다. 응? 저는 지적 장애 3급입니다. 아, 말 또박또박 되게 잘하네. 나이는 수준이 어느 정도로 되나? 한 유치원 정도 되나? 지금은 만 18살이고 초등학교 1, 2학년 수준은 돼요. 그러면 뭐 말 주고 받고 뭐 의사소통 다 되겠네, 그지? 머드 자격증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보육원에서 제가 1등입니다. 아니, 그러면 오늘부터 일 하자. 나오면 돼, 나오면 돼. 그래요. 빨리, 일로 와. 자. 네, 신이 왔으니까 더 열심히. 자, 들어. 그러면 마리아는 여기 앉아가지고 이 물고기 수세미로 이렇게 비늘 팍팍 터는 거 하면 되겠다. 저 컴퓨터 일이라고 했습니다. 아, 컴퓨터 그래, 그거는 내가 다음에 시켜줄게. 근데 일단은 요거를 해야 돼. 이게. 물고기 무섭습니다. 아니, 이게 봐봐. 이게 뭐가 무서워? 이게 조그맣고 귀여운데 얘를 잡고 이걸로 이렇게 그냥 탁탁 털면 돼. 무섭습니다. 아니, 이게 별게. 신입 새로 와가지고 교육 좀 시키고 있었습니다. 인사드려. 비늘 털라고 했는데 물고기가 좀 무섭다 그래가지고 제가. 물고기가 무서워? 네, 무섭습니다. 왜요? 지금 밥 안 먹였는데 괜찮아요? 아, 먹이지 마라. 저런 거는 초장이 잡아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힘들다. 배 안 와. 어휴, 소고기 밥 먹자. 어휴, 뜨거운 게 땡기네. 아무도 없어요. 아, 왔어. 여기 앉아, 여기. 울지 말고 또. 괜찮아. 그 잘 좀 합시다, 저기. 자, 오늘도 열심히 합시다. 대답해야지. 언제 좀 일꾼 가는. 그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멀리 도망치고 싶었어요. 다시는 잡으러 올 수 없는 곳으로 멀리.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무지개 모범 택시를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이용자님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의뢰가 진행되는 동안 택시 미터 기능 계속 켜져 있을 예정이에요. 운임은 모든 의뢰가 종료된 뒤 후불 정산되며 경우에 따라 추가 할증이 붙을 수 있고요. 택시를 이용하신 후 이용자님께서는 다른 이들에게 무지개 택시에 관한 일을 언급해서는 안 돼요. 부탁드릴게요. 이제 당신을 괴롭힌 그들을 혼내주고 싶다면 화면 좌측에 파란 버튼을, 혼내주고 싶지 않다면 화면 우측에 빨간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자, 선택해주세요. 선택되셨습니다. 자, 이제 모범 택시와 함께 복수하러 가볼까요? 그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멀리 도망치고 싶었어요. 다시는 잡으러 올 수 없는 곳으로 멀리. 조사해 보니까 박주찬, 조종근이 두 사람은 지역사회에서 성실한 사회적 기업가로 잘 포장이 돼 있었어. 그래서 더더욱 정체를 감출 수가 있었고. 질문 있어요. 응? 적당히 틈을 봐서 도망치면 되지 않았을까요? 나도 동감. 경찰에 신고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게?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야. 경찰이 도와주기만 했어도.
아니, 무슨 일 있어요? 아니, 뭔 일... 아니, 신발... 아, 일단 타요. 일단 타. 전화 잘했다. 어봐 형님, 내가 빨간 바지 펴놓으면 눈에 확 쪄서 좋다고 했지? 그것도 잘했어. 응, 한 잔 봐봐. 아, 근무중이지? 운전도 해야 될 거고. 먹지 마라. 아이, 그런 게 어딨어. 근무중이라 음주 걸릴 일이 더 없어. 한 잔 마셔도 돼. 에이, 나쁜 새끼, 진짜. 착하게 좀 살자. 응? 김 소장. 김 소장도 이거 먹고 좀 착하게 살자고. 난 찬성. 가야 된다고 봐, 나는. 찬성 안 하면 한패. 다들 찬성하려고 했어. 네가 너무 빨리 든 거야. 자, 다 찬성했으면 출발해 볼까? 이번엔 어떤 아이템을 갈까? 날라다니는 걸로 가시죠. 야, 어떻게 날? 따라오자. 시간이 없어. 야, 너 화류회사 직원은 보안을 꼼꼼히 해놨네. 보안은 밖에서 안으로 침입하는 걸 막을 때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출입문 대부분이 밖에서 잠글 수 있게 해놨네요. 진짜네. 이러면 보안이 아니라 감금이네요. 밖으로 못 나가게끔. 뭐 젓갈 홍보 문구에는 장애인들과 상생하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놓고선 저러고 있으니. 야, 네가 좀 내려. 빨리 움직여. 아니, 누나가 반찬 안 해놔요? 뭐가 없냐? 어? 명, 치킨 드실래요? 두 마리만 시키라. 잘 됐네. 아니, 아까 공장 앞에 바보같이 생긴 애 둘이 와서 괴롭혔다고 이거 주고 왔거든요. 치킨집이 겨우겠습니다. 예, 여기요. 안녕하세요. 여기, 여기가 치킨집 오픈했습니다. 뿌리는 노란 치킨, 진짜 양아치 치킨. 원 플러스 원. 감사합니다. 자, 치킨. 치킨집이 겨우겠습니다. 어디? 아, 그 젓갈 공장 주인집이지? 금방 맛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예예. 내가 진짜 빠르네. 야, 좋네. 안녕하세요. 어? 이건 양아치킨입니다. 아, 배달이 진짜 빨라요. 10분 만에 뭐 준비라도 한 것처럼. 이거 한 마리 더 주신 거 맞죠? 예, 한 마리 시켰는데 두 마리가 왔습니다. 맥주 1000cc 서비스. 아, 잘 먹겠습니다. 예, 맛있게 드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많이 드세요.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명, 이게요. 이게 최신형 치킨이에요. 요즘 이 위에 가루를 솔솔 뿌려 먹는 건데 이게 기가 막히대요.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를 뜯어가지고 뜯어서. 아, 이거 뿌려서 드셔야 된다니까요. 내 거 뿌리지 마라. 맛없다. 아, 이거 뿌려야 맛있어요. 제 마음은 믿어보세요. 이거 진짜 이렇게 솔솔 뿌려가지고 이거 그 바로 딱 드시면 진짜 최고. 아, 맛있죠? 다 뿌리라. 네. 맛있다고 했죠? 3분 소요 예정이야. 얼마 전 커다란 사회적 관심 속에 출소한 흉악범 조도철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이에 조 씨의 통화, 금융 기록 등을 확인하는 한편 주변인을 상대로 탐문 조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그의 위치를 파악할 만한 단서가 전혀 발견되지 않은 문제가 우려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그 모범 택시 번호 조회한 건 나왔대요? 지금 담당자들이랑 통화하고 오는 길인데 미등록 택시랍니다. 미등록 택시? 조도철의 마지막으로 태우고 간 택시가 가짜 택시다. 검사님, 아무래도 좀 마음이 불편하시지 말입니다. 저요? 왜요? 아니, 검사님께서 그 무기징역 구형한 조도철이 사회에서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뭐 어쨌든 최대한 빨리 택시업계 전문가들 수소문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퇴근하겠습니다. 뭐야? 이게 아니잖아.
요것들 봐라.